안녕하세요. 음악을 아는 여자 전진영. 음악을 하는 여자 조혜인이 함께하는 날씨와 음악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바람이 참 기분 좋게 부는 것 같아요. 야외 활동하기에도 워낙 딱 좋은 날씨가 요즘 같은 때죠. 네. 네. 햇살이 많이 따갑지도 않으면서 저녁 무렵에는 아직 선선하잖아요. 아, 참 좋아요. 이럴 때가 운동하기 제일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부지런히 운동들 하시라고. 곧 여름도 또 다가오니까. 네. 오늘 선곡 주제는 바로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들로 한번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유용하겠네요. 네. 이 헬스장에서 하는 실내 운동도 물론 좋지만 요즘 같은 때는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에서 운동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최적의 날씨죠. 네, 혜인 씨는 운동 좀 좋아하는 편이세요? 운동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야외 운동 특히나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잘하진 못하지만. 어떤 거? 잘하진 못하지만. 네. 뭐 강조해서. 스케이트보드. 특히 요즘에는 이제 타기 안정적으로 타기 좋게 롱보드. 한번 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네. 롱보드, 또 자전거. 그다음에 한강 둔치에 보면은 요즘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맞아요. 참 많아요. 저도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정말 자전거 많이 타세요. 네. 한강변만 나가봐도 뭐 저 정말 현란한 자전거의 그 자전거 그쵸. 그 패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네.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운동에 맞게 또 좋은 음악들 추천을 해드릴게요. 혜인 씨가 골라온 음악 어떤 음악이에요? 네. 저는 에일리의 보여줄게. 저는 이 노래 제목 딱 듣고 바로 생각났어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정말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죠. 운동의 동기부여의 그냥 끝판왕이죠. 네. 에일리의 폭풍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눈색이 돋보이기도 하면서 또 아주 파워풀한 에너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네. 운동할 때 들으면 완벽한 곡입니다. 네. 저절로 따라 부르게 돼요. 중독성이 아직 강하고요. 운동 동기부여도 되니까요. 꼭 추천해드릴게요. 멋진 몸매로 거듭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주문 같은 이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산뜻하게 머리를 바꾸고 정성 들여 화장도 하고 하이힐에 짧은 치마 모두 날 돌아봐 우연히 남은 널 만나면 눈이 부시게 웃어주며 놀란 네 모습 뒤로 한 채 꼬박꼬박 걸어가려 해 때 5월이면은 운동회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진영 씨 운동회 때 기억에 남는 종목들 있나요? 근데 저는 사실 운동을 잘 못해서 운동회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통 운동회 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주가 아니었을까 릴레이. 싶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에 달리기를 잘하는 남학생은 늘 인기가 많잖아요. 가장 인기가 많은 애가 4번 주자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남학생을 열심히 응원했던 그런 네. 기억이 나고 보통 이제 그래서 여학생들은 좀 응원에 좀 치중을 해서 그쵸. 색색깔의 숱을 들고 응원하고 그랬었죠. 맞아요. 혜인 씨는 혹시 자신 있었던 종목 있으셨나요? 자신 있었던 종목은 아니고요. 이것도 강조해서. 네, 인기 많은 남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저는 피구 열심히 했었고요. 아, 피구가 또 여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이죠. 네, 그리고 또 피구왕 통키가 또 유행을 했었어요. 그 시절에. 맞아요. 네. 불꽃슛을 날리며. 저희는 네. 운동회 때 종목에 피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운동회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응원가겠죠. 맞아요. 청팀 백팀 나눠서. 네, 맞아요. 서로 큰 목소리로 응원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생각나는 응원과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혜인 씨가 방금 얘기해서 저도 떠올랐는데 피구왕 아침해가 빛나는 그때 그치? 맞아요. 이 노래도 운동 관련 애니메이션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운동회 때만 되면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라마 중에 마지막 승부 그 드라마 OST도 저희가 응원가로 많이 썼던 거예요.
김민규? 응,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그리고 또 하나 꼭 걸어서 저하늘까지. 맞아요. 그 노래도 있었고, 저는 그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아. 아, 그 노래로 또 막 응원을 하면 또 갑자기 사기가 막 올라가는. 우리 나이가. 끔찍이 나나요? 네. 네, 이번에 진영 씨가 골라온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네. 곡 준비하셨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 바로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입니다. 지난해 여름을 강타한 시스타의 노래인데요. 아. 실제로 제가 운동하면서 들었던 곡이에요. 지난해 여름에 열심히 운동할 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아이돌들의 노래를 일부러 들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맞아. 운동을 해서 내가 살을 빼면 여자 아이돌 몸매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실제로 시스타는 건강돌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탄탄한 맞아요.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로 네,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노래는 뭐 노래도 신나지만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도 입을 벌리고 볼수밖에 없는 자극받고 네, 여자들은 자극받고 또 남자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또 그런 뮤직비디오죠. 어서 운동합시다. 네, 다가올 여름을 위해서 모두 일어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운동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들어보세요. 네. 이번에는 추억과 사연이 담기는 음악 소개해드리는 예스터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준비했습니다. 아, 네. 우리 PD님 Beat It 해주셨어요. 네, 제가 듣기로 분당 130비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할 때 가장 효과적인 네,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이 딱 130이에요. 그렇군요. 네. 처음으로 군중 댄스가 들어간 뮤비라는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댄스 명곡이죠. 네, 마이클 잭슨의 파워 넘치는 이 음악, 운동 음악으로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혜인 씨가 추천해준 바로 이 곡,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들으면서 저희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아는 여자 전진영. 음악을 하는 여자 조혜인의 날씨와 음악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Who's bad?